승부와 놀부에 나오는 제비 알지? 제비가 왜 흥분해진 마당에 쓰러졌는지 알아? 사실 그때 제비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. 조류 전문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어마어마한 치료비에 문앞이 깜깜했지. 둥지를 팔 생각도 해봤지만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없고 갑자기 태풍 때문에 둥지가 날아갔을 때와 같은 막막함이 밀려왔어. 하는 수 없이 돈을 구하려다 결국 흥분해진 마당에서 쓰러지고 말았지. 사람들은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줄 알고 있지만 사실 흥부는 제비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소개해줬어. 덕분에 제비는 다리도 고치고 암치료비도 낼 수 있었던 거라고. 그게 뭐냐고? 사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잖아. 자세히 알려줄게.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제비처럼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야. 제비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? 그렇지 않아.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50% 이하인 국민이 연소득 대비 15%를 초과해서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어. 혹시 기준에 조금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.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개별 심사 제도가 있으니까. 모든 질환의 입원 진료비, 중증 질환으로 인한 외래 진료비까지 지원해주니 병원비 부담이 확 줄어들지. 제비가 다리 때문에 의료비 지원받았잖아? 근데 날개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들었어? 이 지원 사업은 연간 2천만 원 이내에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%를 지원해주고 횟수 제한도 없는 데다 지원을 받고도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1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한시름 덜었다더라. 연간 입원과 외래 진료를 합해서 180일간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는 거 잊지 말고.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봐. 알았지? 제비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민간 보험도 많이 든다던데. 이걸로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보험금이나 타 지원금을 수령해도 여전히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. 그럴 땐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으면 돼.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엄청난 의료비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겠지? 그럼 주변에도 좋은 정보 나눠줘. 안녕!